저는 학교폭력 피해 부모였습니다. 2020년도 저희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3학년 선배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과정들을 인터넷 게시판에 기록을 남겼었고, 그러한 기록들을 모아서 작년 3월 달에 아빠가 되어줄게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아빠가 되어줄게라는 책의 특징은 기존의 학교폭력에 관련된 책들은 대부분 학교폭력에 대한 절차에 대한 부분들만 나와 있는데, 아빠가 되어줄게는 피해 학생 부모 그리고 피해 가정이 겪어야 될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표현한 책입니다. 제가 작년 3월 달에 책을 출간한 이후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학교폭력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깊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저와 같은 학교폭력 피해 가족들이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개인 연구소, 더 나은 미래 연구소를 운영을 하면서 학교폭력 피해 부모들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는 하우투 유튜브 채널에서 출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출연을 했을 때는 단순히 책에 대한 소개에 대한 내용들을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두 번째로 출연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는 단순히 책에 대한 소개보다는 제가 지난 1년 동안 약 300여 건의 학교폭력 피해 부모들과 상담을 하면서 피해 부모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초동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그들의 상처가 더 깊어진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초동 대응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실에서의 학교폭력이 발생이 되면 대부분의 피해 부모들은 일정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학교와 교사들이 우리 자녀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고, 두 번째는 학교폭력의 처리 절차가 굉장히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세 번째는 가해 학생 부모들이 진심으로 사과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에서의 학교폭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피해 부모들이 첫 번째 갖는 기대, 학교와 교사 그리고 교육청은 발생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기계적 중립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선도조치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 학교와 교사들은 피해 학생을 위로하거나 피해 학생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교사와 교육청의 장학사의 자질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재의 학교폭력 시스템의 한계를 면밀히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학폭 예방법 상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전문적이고 공정성을 가질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학폭위의 일부 심의위원들의 자질의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위원들이 해당 학폭 사안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임의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해 부모들은 계속적으로 가해 학생의 부모들이 진심으로 사과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1년 동안 상담 사례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대부분의 피해 가해 학생 부모들은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으로 만드는 쌍방폭력으로 학폭에 신고를 해서 피해 가족들을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생각보다 현재의 학교폭력 시스템은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피해 부모들은 저에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가해 학생 부모들이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사과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일단 가해 학생 부모들은 엄연히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 학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학교폭력을 단순히 장난으로 치부하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 부모들은 항상 동일한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첫 번째, 폭력이 아니라 장난이다 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사항들을 확대할 경우에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부모를 예민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정 부분에 대한 상황이 불리하게 느껴진다라고 인식이 되면 가해 학생 부모들은 사과를 하겠다고 요청을 하죠. 근데 막상 사과를 해서 만나면 가해 학생 부모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보고 피해 학생 부모가 학폭위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학교폭력이라는 실제적 진실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가해 학생 부모와 피해 학생 부모의 감정 싸움이 격화되는 겁니다. 학교폭력 상담을 하다 보면 피해 부모들의 대부분은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신경쇠약에 걸리시고 공황장애로 힘들어하십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면밀히 살펴보면 실제로 현재의 학교폭력 시스템에서 학교폭력 피해 부모의 얘기들을 들어주는 곳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사와 장학사들한테 억울함을 호소하면 그들은 기계적 대응으로 대응을 할 것이고, 그리고 학폭 신고센터나 아니면은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되면 학폭 신고센터 같은 경우에는 절차에 대해서만 안내를 해줄 것이고,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되면 암묵적으로 선임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억울함을 들어줄 만한 곳이 없게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하게 되면 그 가족들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중요성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실제로 학교폭력이 한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교 1등을 했던 고3 딸은 학교폭력을 당해서 2학기 때 휴학을 하게 됐고, 결국에는 그 우울증과 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학교를 휴학하고 대학에도 입학하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조울증이 더 심해져서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고요. 그 딸을 바라보는 그 엄마의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입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하고 나서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겪으면서 피해 자녀의 어머니는 돌발성 난청을 앓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난청으로 인해서 장애를 입게 되었고요. 실제로 학교폭력 피해 부모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학교폭력에 대한 초동 대응 때문에 더 많은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피해 부모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의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은 지인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맘카페에 게시글을 올려서 각각의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맘카페에 그러한 글들에 대한 게시글의 대부분은 첫 번째, 무조건 학교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감정적으로 표현을 하라라는 댓글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가해 학생을 만나서 경고를 하라는 댓글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세 번째, 경찰서에 무조건 고소를 하라라는 댓글이 있고, 네 번째,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동행을 하라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의 방법은 인터넷 맘카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댓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네 가지의 대응 방식은 잘못된 대응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피해 부모가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과 교사들에게 감정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현실에서의 학교폭력 시스템에서 학교와 교사는 권한이 없습니다. 즉 권한이 없으신 분들에게 피해 부모의 감정과 억울함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는 절대 결과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저희 피해 자녀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오히려 학교와 교사들에게는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학교폭력의 절차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올바른 대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가해 학생을 만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 가해 학생을 만나면 안 됩니다.
실제로 가해 학생을 접촉을 해서 말 한두 마디를 하게 되면 가해 학생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재상담 사례에서는 아동학대로 고소되어서 검찰에 벌금 300만 원의 구형을 받았던 부모들도 있었고, 그리고 피해 학생을 만나서 단 두 마디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으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당한 부모도 있습니다. 피해 부모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가해 학생하고 접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무조건 경찰에 고소하라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촉법소년이거나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이 심각하지 않을 경우에 경찰 고소는 진정서로 고소장이 접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소장보다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안은 직간접적인 증거가 미약합니다. 어쩔 수 없이 경찰에서도 수사 자체가 미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경찰에 고소한다라는 것이 현재 학교폭력의 초동 대응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라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5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의 선임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서 강남에 아주 유명한 학폭 전문 변호사를 선임을 했지만 오히려 피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으로 선도 조치 받았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피해 학생의 부모 입장에선 더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경제적 비용과 그리고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라는 자책감과 죄책감이 더 쌓일 수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해당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피해 자녀에 대한 우리의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게 되면 의외로 피해 자녀를 책망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봐, 그럴 줄 알았어. 엄마가 그 친구들하고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자녀들에게 오히려 책망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하면 부모는 자녀의 상처를 제일 먼저 위로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부모가 먼저 자녀를 책망을 하게 되면 자녀는 오히려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피해 상담을 하다 보면 해당 학교폭력 사안이 굉장히 심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학교폭력 신고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은 경찰에 고소돼서 일정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제가 피해 부모들한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해당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피해 부모가 가해 학생 부모들과 일방적으로 합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자녀는 부모에 대한 신뢰가 상실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상담했던 사례 중에서 고등학교 3학년 딸이 학교폭력을 당하고 나서 그 상처와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자신의 분노의 타켓이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 학생에 대한 분노의 타켓이 아니라 자신이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일방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합의했던 부모에 대한 타켓이 되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다시 드리냐면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부모가 가해 학생 부모와 접촉을 해서 합의를 하게 되면 피해 자녀인 우리의 자녀는 분노의 타켓이 가해 학생이 아니라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를 평생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 발생이 되면 피해 부모는 모든 처리 절차에 대한 과정과 결정을 자녀의 의견을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절대로 일방적으로 가해 학생 부모들과
합의를 하면 안 됩니다. 간혹 가다가 피해 부모들은 또 가해 학생들에 대한 보복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던 충분히 해당 학교폭력 사안이 법률적 절차를 밟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피해 부모가 먼저 더 가해 학생이 이러한 사건을 확대시키면 우리 자녀에게 또다시 보복을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갖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재 치안 시스템은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피해 부모가 먼저 가해 학생들에 대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 자녀는 가해 학생에 대한 더 큰 불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되고 자녀를 보호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초동 대응에 대한 네 가지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피해 부모로서 올바르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보통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도대체 우리의 자녀가 학교폭력에 피해를 당하면 부모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라는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제일 먼저 부모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들은 학교폭력이 우리 자녀가 피해를 당한 학교폭력이 지속적인 폭력인지 그리고 우발적인 폭력인지 계획된 폭력인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가해 학생들이 개인인지 아니면은 여러 명의 어떤 집단으로 우리 자녀에게 피해를 가했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향후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피해 부모들은 절차를 밟아야 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해 학생을 처벌할 것이냐 아니면은 재발 방지의 목적을 둘 것이냐 아니면 자녀의 상처 치유의 목적을 둘 것이냐 이 세 가지의 목적을 갖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단순히 단순한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라 성관련 학교폭력 사안일 경우에는 현재에서는 사안의 경중 없이 무조건 교육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 경찰에 고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종합적인 판단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피해 부모들은 각각의 절차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녀에게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것들은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들을 위로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부모가 먼저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우리 자녀에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각각의 종합적인 검토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가 정신적인 피해가 높다라고 하면 별도의 심리상담을 통해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각각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처리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 수집을 부모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한 증거 수집을 바탕으로 학교에 신고를 하고 학교 전담기구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진행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학폭위 개최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학폭 처리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수집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부모가 발생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자녀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자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처리 절차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학교폭력에 대한 현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학교폭력이 발생이 되었을 때 피해 부모들이 대응해야 되는 얘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말씀드릴 내용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이 될까봐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의 학교폭력 시스템은 우리의 자녀가 언제든지 가해 학생으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의 핵심은 우리 자녀를 피해 학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자녀를 가해 학생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핵심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장난과 폭력의 경계선을 알려줘야 됩니다. 대부분의 학교폭력이 일어나게 되면 가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부모들의 인식은 장난이라고 하는 인식들이 많고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피해 자녀와 피해 부모들은 폭력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자, 장난과 폭력의 인식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행위를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어저께까지는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놀리고 했던 것들이 오늘은 그게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들에게 폭력과 장난의 경계선을 알려줘야 되고 폭력과 장난의 경계선은 가해 학생이 정하는 게 아니라 피해 학생이 정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러한 1차적인 가정 내의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게 바로 학교폭력 예방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